안녕하세요, 또마님. 반갑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 게 벌써 10년이나 훌쩍 넘어갔네요.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아버지가 택시 운전 기사였어요. 사연자는 어렸을 때 집이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 아버지가 한 21년 만에 택시 운전을 하셔가지고 21년 만에 개인 택시를 마련을 하셨지. 그렇게 21년 동안 힘들게 쓸거안 쓰고 묵을 거좀덜 먹고 그래갖고 한푼두푼 모았던 게 21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갖고 겨우 이제 개인 택시를 마련을 하셨지. 그때 개인 택시를 이렇게 사셨을 때 사연자는 아직도 기억이 한다게. 그 아버지의 밝고 환한 미소,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아버지는 개인 택시 첫 손님은 당연히 우리 가족을 태워야지 한다는 생각으로, 얘들아, 오늘 우리 간만에 가족 여행이나 갈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몇년 만인지 몰라.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여행이란 거를 잊어버렸지. 오히려 사연자한테는 가족 여행이라는 말이 어색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연자랑 사연자 가족 네 식구는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사연자 가족들은 평소 바다를 보지를 못해. 자빠지를 못하니까. 넓은 바다. 넓은 바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 여행 강원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됐어. 저녁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한참 이렇게 달리고 있었지. 언니하고 사연자는 낮에 그렇게 이제 놀다 보니까 피곤했는가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어.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급하게 회전을 하는 거를 느낀 것 동시에 사연자가 눈을 딱 떴어. 뜬가 동시에 뭐 구당탕탕 사고가 나고 사연자 거기까지밖에 기억을 못 하고 기억을 잃었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게 사연자가 며칠 만에 깨어났어. 보니까 자기 몸에는 이제 상처투성이에 다리도 막 이렇게 기부스가 돼 있고 왼쪽에는 링거를 맞고 있고 몇년 만에 가족 여행인데 그렇게 교통사고가 남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어. 엄마하고 그 사연자만 살았거든. 사고 났을 때 너무나 의문점이 있어. 그 얘기는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들었냐?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고속도로를 탔다고 했잖아. 사연자하고 사연자 언니는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아버지가 운전을 했고 엄마가 옆에서 한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그렇다고 아버지가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졸음운전을 한 것도 아니야. 엄마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오던 중이었으니까. 한참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아빠가 무슨 한마디를 뱉어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여기는 고속도로야. 그런데 아버지가 저 사람 미쳤네? 미쳤어, 미쳤어! 하는가 동시에 아빠가 그 사람을 안 치려고 핸들을 급하게 풀었고 그 틈과 동시에 가드레인을 받고 차가 몇 바퀴나 굴러본 거야. 그렇게 아빠가 저 사람 미쳤네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앞 정면을 가리켰는데 엄마도 동시에 정면을 봤어.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 정면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자, 여기서 아빠가 보셨던 거는 뭐였을까? 아버지가 뱉었던 그저 사람 미쳤네 하고 말씀하셨던 거는 엄마 혼자밖에 듣지도 못했고 보기만 했고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 당연히 사연자하고 사연자 언니는 뒷자리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몰랐지. 아버지도 그 자리 그 교통사고가 나셨을 때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언니는 뒷자리에 탔지만 뒷자리 유리창에 튕겨 나가가지고 언니도 거기에서 돌아가셨고 21년 동안 아끼고 진짜 먹을 것도 안 먹고 힘들게 모아서 개인 택시를 마련했던 그런 차잖아. 아버지는 그렇게 그 개인 택시하고 함께 언니하고 함께 우리 세상을 떠나셨어. 택시도 폐차를 했고 여기에서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이 뒤로부터 이 사연자 집에는 갑자기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병원에 사연자가 입원을 했을 당시 자주 악몽에 시달렸단 말이야. 짧은 원피스 입은 여자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사연자를 괴롭혀. 자꾸 나타나.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세 번. 사연자는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그때 그 교통사고 나고 이 현실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냥 악몽에 시달린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거든. 그렇게 사연자는 병원에 한 6개월을 입원을 했고 엄마하고 같은 시기쯤 퇴원을 하게 됐어. 퇴원하는 첫날 이제 집으로 엄마하고 돌아가는 길이 집 앞에 딱 맞닥뜨렸어. 내 식구가 살던 집이 예전에는 참 좁다고 생각했거든. 퇴원하고 돌아온 그 집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넓게만 보이냐. 아버지하고 언니가 없다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 그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버지, 언니, 그렇게 한 집에서 살았을 때가 갑자기 막이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연자하고 사연자 엄마랑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 그렇게 이제 또 밤이 찾아왔고 잠자리에 들었지. 그런데 병원에서 자주 나타나던 그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퇴원하고 첫날 밤 집에서 꿈에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짧은 원피스 입은 여자가 그날은 사연자 어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어깨 위에. 근데 꿈이었지만 현실처럼 너무나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꿈에서 사연자가 너 나한테 왜 그러냐 하면서 소리를 그렇게 막 지르고 있는 찰나에 잠이 탁 깼어. 떠보니까 사연자는 당연히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리고 얼굴이랑 여기저기 진짜 이렇게 방금 막 샤워하고 나온 그런 거 알지? 온몸이 아주 땀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근데 어깨가 엄청 뻐근해. 이상하게 아프고 뻐근하고 그러던 찰나 사연자가 누워있던 그 침대 옆쪽이 옷장이란 말이야. 그 방은 사연자 혼자 써. 전에는 언니랑 썼지만 옆에서 웃는 소리가 들린 거야. 순간 놀래가지고 확 쳐다봤지. 근데 꿈에서 그 봤던 그 짧은 원피스 입은 여자가 이렇게 공중에 살짝 뜬 상태에서 사연자를 보고 웃는 거야. 꿈이 아니라 현실로. 사연자는 그걸 보자마자 소리도 지를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그냥 기절을 한 거야. 사연자가 깨어났어. 얼마나 기절을 했는지도 몰라. 깨어났는데 옆에 엄마가 계시네. 엄마한테 병원에서 있었을 때부터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까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엄마가 한마디 해서 혹시 그 여자 원피스 입고 있던 여자 아니냐? 엄마랑 둘다 똑같이 놀래지. 이거 뭐야? 엄마도 그러면 그 꿈을 꿨단 소리야. 엄마 역시도 병원에서부터 그 악몽을 계속 꾸고 있었던 거야. 짧은 원피스 입었던 여자가 자꾸 꿈에 나타나고, 응? 엄마 역시도 이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하아 이렇게 뛰고 사연자한테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엄마도 어차피 그냥 악몽이 있거니 뭐 그냥 걱정하고 그럴까 봐 그냥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사연자랑 사연자 엄마랑 같은 꿈을 계속 꾸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사연자랑 사연자 엄마랑 얘기를 했지. 이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셨던 여자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 엄마하고 사연자는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요런저런 얘기를 하나하나하나 하고 있었어.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은 승용차가 보이네, 승용차. 승용차밖에 없는. 자꾸 이런 말을 되풀이해. 그래가지고, 사연자하고 사연자 엄마는 혹시 그게 택시 아니었냐? 아이고, 그것은 잘 모르겠어. 택시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자꾸 승용차가 자꾸 보이요. 여기서 짚어볼 거는 사연자 집은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21년 동안 한 푼, 두푼 모아가지고 장만했던 개인 택시는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였단 말이야.
혹시나 해가지고 그 중고차에 대해서 그 수소문 끝에 알아낸 게 뭐였냐. 그 여자는 아버지가 사셨던 그 택시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여자였어. 그런데 사연자는 그 짧은 원피스 입었던 그 여자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왜 이렇게 평온했던 우리 가족을 아주 풍지 박산을 내불고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차를 샀는데 교통사고가 났었던 그런 차다. 무당이 하는 말이 망자를 달려야 된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달리자, 천도제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근데 사연자는 아까 말했지, 그 귀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 그런데 가한테 왜 돈을 써가면서 천도제까지 해줘? 가가 뭐라고? 맞잖아. 엄마가 사연자를 계속 달랬지. 엄마가 이랬어. 너라도 지켜야지. 너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에 사연자 역시도 엄마 의견에 따르기로 했지. 그래가지고 구탈 날짜를 잡고 그렇게 천도제를 하고 그 아버지 차에 치였던 그 여자의 넋을 달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하고 사연자 본인한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